고조사토루님께서 올려주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종목 화려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사신 가격이 25,450원이세요. 아, 수익 내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이제 좀 매수가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수익 구간에 놓여 있고요. 비중 20%. 작년 초 여름에 샀다가요. 계속 고통받았는데 오늘 드디어 수익권에 오셨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팔아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먼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올해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황화리튬 생산하는 레이크 머티리얼하고 이수 스페셜티하고 두 종목이 우리나라 1등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수혜 줄어서 이제 홀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을 단기로 들어갔다가 내려가면 손절을 하고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목표가를 일단은 38,000원은 드리는데요. 이 목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절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에 사신 분들은. 그리고 본전은 지키면 되는데 25,500원. 근데 60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28,000원 정도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8,000원 정도를 지켜줘야만 시세가 한 번 더 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000원까지도 빠졌다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기다려서 본전은 지켜놓고 본다. 그래서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드리고요. 좀 더 추세 3만대 안착한다면 38,000원까지 봐드리고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고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종목 쭉쭉 좀 뻗어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긴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볼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 38,000원 그리고 전문가님 강조해 주신 내용 기억하시죠? 손절 라인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그 가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28,000원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어차피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는 살짝 위쪽이니까요. 추세 유지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앞으로의 수익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